안녕하세요. 수라입니다. 명등에 왔는데요. 오늘 온 이유는 정말 축하한 일이 생겼습니다.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. 오늘 그 한국에 애플 스토어가 세 번째로 생기는 날입니다. 네, 그 기쁜 날을 맞이해서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. 첫 번째는 가로수길에 생겼었고, 두 번째는 여의도 IFC몰에 생겼는데, 두 번 다 제가 못 갔었어요. 그냥 뭐 생기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, 뭐 옛날하고는 좀 더 이제 그 애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기 때문에 3호점의 오픈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명등에 생긴다. 그래서 거의 뭐 오픈 날에 그 이제 오시는 분들은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 하듯이 오랜만에 겁나게 그 새로 고침 하면서 예약을 했습니다. 명동에 한국에서는 가장 큰 애플 스토어가 생기는 거고요. 점점 그 애플이 한국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애플 페이만 좀 적용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오늘은 이제 애플 스토어 가서 첫날 오픈일에는 이렇게 선물 같은 걸 줘요.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그거 안 주면은 이렇게까지 그 설레발 안 칠 텐데 역시 그 공짜라는 그 선물에 또 기념품이기도 하고. 첫 번째 가로수길 때는 반가워요 라는 그 티셔츠를 줬고, 두 번째는 에코백을 줬습니다. 여의도에서 할 때 기념품을 뭘 줄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직원들이 입는 그 티셔츠 정말 부럽거든요. 그런 거 하나 좀 줬으면 좋겠어요. 애플 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국내에서 제일 크다는데 다른 분들 그 미디어로 오신 분들 유튜브 분들 거를 보면은 굉장히 저건가 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. 저는 1시에 예약돼 있어서 점심 먹고 갈 거고, 우선 좀 분위기를 보러 가겠습니다. 명동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은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될 것 같아요. 와, 직원들 엄청 많다. 제가 지금 1시 예약이긴 한데 오프닝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봤는데, 그 이제 직원들이 뭐 저도 손은 흔들긴 했는데 지금도 좀 뭉클하긴 한데, 이게 하면서 좀 눈시울이 좀 많이 빨개졌어요.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이 마음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이제 그 감동 뭐 그런 게 좀 있어서, 그리고 뭐 내 회사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내가 애정을 느끼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막 그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, 실제로 또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가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많이 빨개졌습니다. 약간 지금은 많이 진정된 상태인데, 아까 직원들하고 손 흔드는데 이게 울컥할 뻔했어요. 이따가 울지도 모릅니다. 그 정도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. 밥 먹고 와서 이따가 1시에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애플스토어 명동에서 한정으로 받은 선물입니다. 이 뭘까? 뭘까요? 이거 되게 좀 가벼워요. 가볍고 무슨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좀 책 같은 거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. 뭐지? 천은 아닌 것 같고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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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게 뭐야? 뭐지? 스티커인가? 스티커 같은데? 이건 종이고 에코백인가? 뭐야 이거? 에코백이네. 아, 검은색 에코백입니다. 아이 티셔츠 달라니까. 에코백이에요. 조금 약간 안에 뭐 별거 없고 약간 부직포 느낌? 네. 애플 에코백입니다. 애플 명동 그리고 스티커.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애플워치용 스트랩을 하나 샀고요. 요거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 제 손목 사이즈를 재보고 현장에서 사왔습니다. 요거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설명서는 볼 거 없고 이렇게 생겼어요. 간단합니다. 요거 달랑 하나 들어있어요. 12만 5천 원. 요겁니다. 요거 이쁘지 않나요? 요거를 갈아 끼겠습니다. 요겁니다. 이게 굉장히 가볍더라고요. 이쁘지 않습니까? 이게 좀 여름에 이런 때 차고 다니면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. 작년에 나온 건데 야 지금에서야 삽니다. 반팔하고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시계줄이고요. 워치 스트랩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배경은 이 스트랩에 맞춰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원래 요거를 유지하려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나는 기계가 이거니까 이대로 해야지 그냥 딱 잘 맞게 산 것 같습니다. 저는 6 사이즈가 맞더라고요.